다음 대결을 펼칠 두 분 공개합니다. 먼저 이 구역에 미친 엑스 레타. 노래, 랩, 퍼포먼스 모두 소화하며 이 구역 다채로움을 책임지고 있죠. 이번에는 또 랩을 하시려나? 다음 레타 씨와 대결을 펼칠 라이벌 공개합니다. 오! 와우. 이 구역의 황금 막내를 담당하고 있죠. 지훈. 어려운 조합인데 뭔가 상상이 잘 안 돼요. 어떻게 다른데 너무 다른데? 근데 진짜 제일 예상 안 가는 데. 와. 자, 센 언니 레타 씨와 당찬 막내 지훈 씨가 만나서 과연 어떤 대결을 펼칠지. 자, 두 분은 지목 당시 마지막까지 지목을 받지 못해서 자동으로 대결이 성사가 됐죠. 자동 결승이네. 자동. 그렇지. 이런 팀이 생길 수밖에 없지. 유리 씨입니다. 와! 자, 유리 씨 나와주시고 자동적으로 우리 레타 씨와 유은 씨도 팀이 됐습니다. 아, 느낌 있는데 이 팀도. 레타 씨 이렇게 유은 씨와 팀이 됐습니다. 네. 어떨 것 같으세요? 원래 마지막에 남은 사람들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잖아요. 와! 멋있어, 멋있어. 자, 저희 피한 거죠. 우! 저 사실 끝까지 이름 안 부를 때 기분이 좋았어요. 왜냐면 이거 경쟁이잖아요. 이름 불리다는 거는 아, 나 너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잖아요. 진짜 상상을 전혀 못했어요. 그리고 이렇게 센 분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 번도 못했는데 이 팀들 센 팀이에요. 좋습니다. 자, 최강자 팀이에요. 최강자 팀.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. 해보고 싶은 장르 있으세요? R&B? 어. 제가 여태 와서 다 완전 센 노래들 보여드려서 이번에 레타도 이런 스타일 하구나, 레타도 부드러운 노래 하구나, 얘도 노래 하는구나 이런 거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 어떤 곡 고를까? 어쨌든 언니 노래하고 싶다고 했고 저도 안 보여준 거를 보여주고 싶으니까 약간 다크한 것도 해보고 싶고 약간 막 아파도 그렇고 배드뉴스도 그렇고 약간 좀 전 라운드에서 확실히 변화된 그런 걸 좀 보여주고 맞아. 싶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너 랩하고 내가 노래할게. 좋아요. 너 랩해라. 저 근데 랩 해보고 싶긴 했어요. 약간. 오케이.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들이고 하면 보여줘야죠.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이것도 이렇게. 저희가 준비한 곡은 윈너의 Different입니다. I'm just different, 네가 원하는 그 남자. 일단 이 주인공이 너무 복잡해요. 나쁜 말 하는데 미안해 이해해줘. 나쁜 말 했는데 이해해달래. 와. 그렇죠. 그래서 약간 나쁜 여자 컨셉이에요. 이번에 미치 엑스 언니랑 같이 해보니까 좀 흑화해야 돼. 나쁜 여자 자신 있어? 해야죠. 흑화하자. 내가 너가 막내라서 양보하지 않을 거야. 오. 근데 혹시 유언나 좀 더 흑화됐으면 좋겠어. 머리로는 이렇게 되는데 어려워요. 어려워요. 솔직히 안 해본 느낌이다 보니까 자신감보다는 걱정이 많이 되는 건 있는데 이 곡을 선택했으면은 그 곡에 맞게 제가 소화를 해내는 게 맞으니까 저의 새로운 다크한 이런 이미지를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머니 손을 딱 놓고 어쩌라고? 어쩌라고? 라이벌 승부인 만큼 이기려고 여기까지 온 거니까 이기려고 해보겠습니다. 유은아, 네. 미안해. 너 언니한테 안 돼. 와, 말했잖아요, 미친 엑스라고. 요각형 아티스트 미친 엑스를 다 보여드리겠습니다. 기다려주세요. 자, 그럼 두 분이 준비한 노래 듣겠습니다. 화이팅!
그렇지. 와, 뭐. 오, 상상 안 간다. 네.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팅, 화이팅. 저를 바라지 마 angel and demon 오해는 해로우니까 나 때문에 외로워도 이해해줘 baby 표현하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돼 네 가슴에 총을 쏴 이기적이야 그래 난 앞에 놓으면 미래를 점쳐봤던 나 때문에 지키는 것만 그래도 있어줘 날 보이지는 말아줘 마음은 다르지 않음 I'm real ill 너와 입을 맞추고 난 급한이라고 조금만 떨어지라고 해 너가 내 품으로 들어와 느껴도 껴안아 주지 않는 넌 장난치냐고 우리 사이 뭐냐고 날 사랑하지 않냐고 해 하지만 내 맘은 그게 아닌데 I'm just different 네가 바라는 그 여자와 달라 I'm just different 그래도 날 떠나지는 마 이렇게 나쁜 놈이지만 차가워져도 그대까지도 따뜻함을 잃지 말아줘 I never let you go 난 그대에게 그대로 저도 미안해요 I never let you go 난 그대에게 그대로 I'm just different 네가 원하는 그 여자와 달라 I'm just different 착한 여자 되지 못해 처음으로 메타가 잘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전에 몰랐는데 와우 와 메타의 몰입이 좀 장난 아니었어 맞아. 자 메타 대 지훈의 무대 잘 봤고요 프로듀서 여섯 분은 과연 무대를 어떻게 보셨는지 심사평 들어볼까요? 저는 그 레타님이 사실 그 과거의 무대에서요 뭔가 조금 좀 의욕이 앞서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랩도 조금 그 박자보다 약간 급하게 느껴지고 항상 뭔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약간 이번 무대가 저는 그 레타님한테 되게 잘 어울리는 무대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리듬도 멜로디를 섞어서 부르시는 그 음색도 그리고 캐릭터도요.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분위기나 에너지가 유일무이한 느낌 이 걸스 온 파이어에서 없던 캐릭터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게 또 매력으로 되게 다가오시는 것 같고 저는 그 유은 씨 그 약간 그루브 탈 때 그 팝핀 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. 그 전 무대 때도 그걸 보여줬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아서 근데 레타님 옆에 있으니까 이게
단조롭게 느껴져서 아쉬웠었어요. 좀 더 몸을 더 같이 써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느껴졌지만 의외로 되게 잘 어울린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도 좀 느끼기에 레타님이 가진 것과 유은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상호 보완하는 것 같은 무대라고 느껴졌었거든요. 하지만 좀 정리되지 않은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가 처음으로 레타 씨가 제대로 노래하는 걸 봤잖아요. 그래서 놀라움이 있었지만 놀라움만 있었고 엄청 잘한다라는 기분을 받진 못했어요, 사실. 도전은 정말 멋있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정말 그 도전이 정말 임팩트 있으려면 더 잘해야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여긴 어쨌든 서바이벌이니까. 그리고 유은 씨는 흑화에 실패하셨네요. 너무 귀여웠고요. 너무 귀여운 거예요. 아니 안 볼 수가 없었어요. 근데 윤 씨가 가지고 있는 음색이나 그런 아우라라고 할까요? 그런 것들이 너무 매력 있고 순수하게 느껴져서 오히려 그 보컬 음색에 귀 기울이게 됐던 것 같고요. 유은님이 조금 더 자신감 가졌으면 좋겠어요. 저는 1라운드 때 유은님이 보여줬었던 그 뭔가 춤을 출 것 같은 아닐 것 같은 그 뭔가 밀당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을 때 뭐야 뭐 보여줄 건데 하고 눈이 반짝반짝 해졌었는데 2라운드 3라운드 때에 유은님이 좀 더 벅차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. 부담감도 좀 있어 보이고 그럴 수 있지만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그럼 라이벌 끝장 승부 결과 발표하겠습니다. 두 분의 새로운 도전을 볼 수 있었던 무대였는데요. 과연 두 사람 중 플레이오프로 직행할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? 먼저 레타 씨 점수부터 확인하겠습니다. 자, 보컬적인 면을 많이 보여줬던 레타 씨의 무대였죠. 과연 지윤 씨를 꺾고 플레이오프에 직행할 수 있을지 점수 보여주세요. 516점입니다. 네, 최고 점수는 윤종신 프로듀서께서 91점을 주셨고요. 최저 점수는 키키 프로듀서님께서 80점을 주셨습니다. 자, 다음 지윤 씨 점수 확인하겠습니다. 과연 지윤 씨는 몇 점을 받았을지 점수 보여주세요. 513점입니다. 513점입니다. 최고 점수는 윤종신 프로듀서께서 89점을 주셨고요. 최저 점수는 킹키 프로듀서, 영케이 프로듀서께서 83점을 주셨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3점 차이로 플레이오프에 직행하게 될 우승자는 레타 씨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 두 분 좋은 무대 감사드리고요. 네, 무대 아래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이거 좋아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. 점수가 다른 사람보다 너무 낮아가지고 좀 근데 뭐 근데 약간 기분이 좋긴 해요. 그 데컨님 드디어 저를 칭찬을 확실히 진짜 레타 언니만큼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게 조금 그것도 뭔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. 플레이오프 1차전이 시작됩니다. 최강의 팀을 선보여야 하는 그룹 미션입니다. 되게 다친 건데? 오, 조합이 신기한데? 오, 이 팀 센데? 여긴 정말 어벤져스. 약간 영화 한 장면 같기도 하고 목소리가 소름 포인트가 몇 부분 있었던 것 같아요. 흠잡을 데가 없었던 퍼포먼스였고 까도 계속 나와요. 너무 매력 있었고 이 팀의 팬클럽 회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
최고점은 97점을 주셨고요. 99점. 와, 최고점은 100점. 악동으로 변신한 두 사람. 묘한 만남인데? 리허설 전날에 갑자기 밤에 소식을 들어서 아이고.